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면역도를 높이겠습니다.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아무래도 아쉬운 면이 많죠. 기존에는 시간 생각 안 하고 지나있던 분도 많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만나는 시간이 퇴근하고 만나다 보니까 짧게 하고 가야 되는 것도 많고 또 게다가 연말인데 아무래도 사람들 못 보던 사람들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점도 많고 항상 시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면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. 아쉬움은 좀 남지만 그래도 지금 확산 단계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그 정책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코로나 때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연말에 기대 많이 하고 직원들도 많이 이제 충원하고 이제 재료 준비도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재료도 그대로 다 방치돼 있고 지금 저희 인원도 일하는 분들도 이게 많이 돼서 저희가 이 저희 업장 내에서 지금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아 정부가 참 이런 거 너무 생각 안 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좀 모여서 소상공인들 모여서 좀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좀 해야 된다. 이거 대규모 어떠한 그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고요.